세 번째 시간 기다리셨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왜 기다리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왜 기다리셨죠? 미국장의 수호자. 아, 뭐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네. 안정이 됩니까? 네. 오늘 반등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어제 너무 많이 빠져서. 어제 많이 빠졌죠. 네. 전쟁은 제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못하고 예상도 안 되고 글쎄요. 뭐 얼마 정도 확률로 일어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또 한 가지 또 그 러시아 미국이 한국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전 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이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뭐 두 분도 아시다시피 전쟁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금리 인상이야 뭐 금리 매수하거나 해서 버티면 좋은데 이건 뭐 그렇죠. 답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어제 그거에다가 또 제임스 블라드 예, 블라블라 했죠. 그래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가장 아쉬웠던 것이 이제 엔비디아 뭐 실적 그러니까요. 어찌 못 빌고 그냥 바로 시들어버리는 예, 그런 아팠습니다. 모습 보이고 아. 그다음에 또 EPM도 실적 잘 나왔지만 예, 빠진 거. 그래서 보면 어제는 뭐 솔직한 얘기로 실적이 없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한 4, 5% 급락을 했던 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네 가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근거를 보여드릴 거고 네. 캐시 우드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제가 오늘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 실수 보면서 야 이제 캐시 우드가 진짜 이게 이제는 그 주식 운용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분 뭔가 좀 전반적인 생활에 네.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활이요? 네, 같이 좀 한번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저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실수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네. 여러분들 아마 딱 보다가 동전 반 명 찍으면 될 기사를 보여드려서 네. 못 나가게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지금 이 순간 미국 개인들의 선호주가 성장인지 가치인지 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 막 빠지니까 성장을 갖겠어요. 뭐 사실 뭐 예. 최근에 가치주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뭐 가치주 쪽을 좀 발빠른 또 개인 투자분들 쏠리지 않았을까. 빠르게 가치주 예. 간 게 아닌가. 예. 좀 이따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플레이션 승자가 누구인지 업종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S&P 500부터 한번 위치를 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S&P 500을 그다음에 200일 선을 같이 보여드린 건데 200일 선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걸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버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물론 네, 네. 종가 대비 내려왔지만 네. 오늘 쭉 반등하고 좀 버텨주면 다시 200일선 위에서 놀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S&P 500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뭐 나는 S&P 500이 아닌데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미국의 중심 지수가 S&P 500이기 때문에 이걸 본다고 그러면 여전히 물론 좀 안 좋아 보이지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애플은 완벽한 200일선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잘 버티고 있죠. 네. 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빠지는 조정폭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버티고 있는 뭐 200일선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뭐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나머지 버틸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알파벳 역시 많이 빠진 것 같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알파벳 정말 운이 없죠. 이거 실적 잘 나왔죠. 전망 잘 나왔죠. 그다음에 분할 소식 나왔죠. 근데 주가 와상차 빠지면서 지금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실적 잘 나온 걸 다 까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200에선 놀고 있고 테슬라 아직 여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엄청 깨져갖고 뭐 네.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200에서는 보게 되면 네네. 버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보면 또 여유가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게 차트입니까? 이게 뭐 사실 6년 동안 원래 옆으로 기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네. 엉망돼 있는 그런 모습 보여져갖고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메타플랫폼스가 문제죠. 메타플랫폼스가 문제인데 이건 이미 작년 가을 이후부터 뭔가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네, 오늘 네. 제가 숫자 11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11 뉴스에서 11 네. 뭐죠 11이? 11이 일단 네. 오미크론 확진자가 11만 명이 됐고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11위가 됐습니다. 시총이 10위 밖으로 이제 벗어났다.
제가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11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11이요? 네, 제가 11쓰다는 수치거든요. 11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막 때려버리고 오늘 운이 좋았다는 거. 젓가락 부대인가요? 네. 젓가락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젓가락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젓가락 부대 11사다. 11사다. 제가 거의 가갖고 네. 살이 17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아. 3개월, 6개월 만에. 그때가 제 가장 적게 나갔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기억을 닫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 군대에 끝내고 하여 홍천을 가갖고 진짜 혼쭐 났는데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역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거나 고점대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는 좀 안타까운 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좀 이따가 한번 제가 왜 빠졌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봤더니 여러분들 뭐 특별히 그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특히 빅테크 쪽으로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PER의 모습인데요. 모습인데 현재 S&P 500 전체 PER이 19.5배로 20을 하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5년 평균이 18.6배고 10년 평균이 16.7배인데 아, 그러면은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점점점 5년 평균에 가까워지는 건데 솔직한 얘기 이게 가까워지는데 이익을 급증에 증가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과도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까 봤던 빅테크 종목들이 아까 메타는 좀 그렇습니다만 괜찮잖아요. 아직까지 200을 그렇죠. 놓고 본다고. 네. 그래서 그 200에서나 부딪히고 뭔가 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많이 빠진 건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인데 물론 이제 제가 얘기했던 뭐 적자 기업, 작은 기업, 꾸미 기업도 더 많이 빠졌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밸류에이션 보게 되면 이익 대비하면 솔직히 살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은데 엔비디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7.51%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냐? 속이 쓰리죠. 네. 진짜 제가 아침에 너무 힘들었는데 네. 자, 여러분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는 게 있죠. 매출에서 원가를 뺀 겁니다. 매출 원가를 뺐더니 3분기 4분기에 67%라고 했어요. 진전이 없다. 이거 왜 증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이렇게 진전이 없으면 다음에 혹 빡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근데 67%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저거? 딱 제가 표현하면 이 노트북만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네. 노트북만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든지 흔히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나오는 그런 매출 총 이익률이거든요. 네.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생시키는 건데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너무 너무 기대감이 컸었죠. 시장의 기대가 네. 지금 워낙 높다 보니까 너무 높죠. 꽤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면 정규 5등 갖고는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최소한 1, 2, 3, 4등이 들어야지만 네. 뭔가 명함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 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채굴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또한 매출에 좀 감소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그걸 우리가 커지면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무리 뒤져봤자 요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하락의 이유인데 이 7.5일에서 한 3분의 2는 시장 때문이고 순수하게 빠진 것은 약간 3분의 1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분의 1 정도는 아마 오늘 반등한다 그러면 빠르게 메꾸지 않을까. 어차피 시장 하락한 거는 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여러분들이 가장 이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쳐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죠? 저는 장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밀려갖고 시장한테 물어보겠죠. 네. 물어봤더니 평균 목표 주가가 329에서 333으로 4달러 4불. 올라갔습니다. 4달러. 아침에는 2달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무학님 교수님께서 지금 4달러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최근의 모습 보게 되면 노잠블라트가 바이기간 400달러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업사이드가 62%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으면 그런 모습이고 미주호도 역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335까지 올려주면서 약 30% 업사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 내린 곳이 있는데 서밋 인사이트는 다음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 제시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뭐 얼추 지금 정도면 약간 살만한 구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구간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월계 의견입니다. 여기다 뭐 반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두 분. 아, 저는 엔비디아가 7% 떨어지는 거는 거의 저 개인적으로 충격이었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어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채굴이 감소한다라는 거 자체가 그 어찌 보면은 그 그래픽 카드에 대한 매출이 있어가지고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가 좀 나중에 어떤 매출에 큰 어떤 악재로 작용하진 않을까. 그렇죠. 그게 네. 그 이유 중 하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센터하고 이쪽에 그쪽 관련 매출, 게임 관련 매출이 거의 한 7, 80%예요. 그러니까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자비 없는 시장이잖아요. 지금 자비 없는 시장이거든요. 자비가 네. 조금 더 없어요. 안 봐주죠. 뭔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의 좀 타이트한 그런 시장의 어떤 조건에 약간 미달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주가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실제로 보지 마시고 5는 그냥 시장 때문에 빠진 거고 한 이 정도가 요것때 빠진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쿠인데 로쿠 정말 실적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는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빠지고 있는데 로쿠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급락 중입니다. 지금 급락 중인데 EPS가 0.09센트 그러니까 9센트죠. 근데 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0.17이니까 잘 나왔어요. 매출 쪽은 엇나갔지만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2분기 매출 전망이 81%, 3분기에는 51%, 4분기, 이번 분기입니다. 33%, 다음 1분기 25%로 이러다가 이거 니네 제로 가는 거 아니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딱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은 전망이 건들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키가 안 커?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키가 안 크니까 10대인데. 잠깐 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키가 안 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 몰라서 그러시는데 요즘에 키가 좀 안 크면 애들이 막 바빠집니다, 마음이. 근데 진짜 안 크면 어떡하지? 다 커야 되는데 체포건 이 정도 키나 70년대 키잖아요. 저 정도 키는 우리 네. 한참 막 어렸을 때. 근데 네. 요즘 180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키가? 일단 요즘 너무 크죠. 너무 크죠. 네. 네, 다들. 그래서 뭔가 막 그게 막 조바심 내는데 딱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구나 뭐냐면 이 셋톱박스 업자다 보니까 이걸 조립해야 되는데 공급망 시스템이 좀 잘 조립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TV 판매가 팬데믹 이전입니다 지금. 집에서 TV 보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걸 달면 미국 내 스마트 TV라고 하는 그 절반이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른 순간에 여러분 광고를 보시고 나머지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리밍 업체를 이거거든요. 근데 집에 있을 땐 좋았죠. 근데 집에 있을 때 뭐 지금 밖에 나오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니까 안 본다. 매출은 떨어지고 있다. 전망은 떨어지고 있다. 그럼 바로 직격탄 맞는 거죠.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빠지냐면 이 정도 빠집니다. 이미 고점에서 70% 내려와 있는데다가 더하기 오늘 25%까지 더해갖고 이제 오늘 25%? 지금 이게 지금 라이브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70에서 25를 더하면 안 되는 거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엄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팬데믹 이전 주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야 진짜 이게 팬데믹이 우리가 2년 동안 꿈을 꾼 건가? 여러분 보시면 좋은데요. 준비도 똑같습니다. 준비도. 펠로도 똑같아요. 네. 2년 동안 다 날아갔어요. 그냥 그게 없어진 겁니다. 만약에 2년 동안 내가 어디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주가는 그대로네? 안 빠졌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이 이게 9배 올라갔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TV 같은 경우에 저거 뭐 로쿠랑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저도 요즘에 한 두 달 동안 TV를 한 번도 안 켰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TV를 켜고 뭐 제 일을 하든지 하는데 요즘에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제가 보고 싶은 뭐 드라마들 다 있으니까 TV는 그냥 아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추세죠. 그게 추세고 또 그게 더 많아지죠.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아예 TV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집에. 왜 TV가 있냐. 스마트폰 보고 하면 돼.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런 추세가 아닌데 잠깐 집에 있다 보니까 스마트 TV에 좀 보신 거죠. 이렇게 눌러 보다가 이제 지금 더 안 보는 건데 어쨌거나 제가 보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아 팬데믹이 정말 이런 기업들이 한때는 호황을 누렸다가 다시 빠지는 급격히 빠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들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로쿠하면 생각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오시겠네요. 네, 나오시겠죠. 사실 AIK부터 짐 크레마한테 어제 약간 그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까인 건데 까인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아 그래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강력한 뉴스가 있었군요. 네. 아무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건 약간 너무 협소한 시간. 협소한 시간. ARKK 주요 종목을 보면 1등이 테슬라 8.76%, 텔라다가 6.65%, 로쿠가 6.2%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ARKK가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을까 ETF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이 들고요. 4위가 준비되어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미 23%가 빠져있고 올해 그러면서 일단 지금 비용이 0.7%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달라고 이거 0.7% 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갖고 이거 받을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비난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 글이 올라오죠. 장우석 부사장 캐시우 누님 너무 깐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종원 팀장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침에 네. 아까 또 얘기하시더만. 그러니까 그래서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도 한번 오늘 한번 제가 글로벌 라이브 살려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오늘 그 조금 조언한다 그러면 네. 지금 만 명 넘었습니다. 네, 넘었죠? 네. 한번 야 그 이거 보고 한번 할까? 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할게요. 어제 자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CNBC의 메인 기사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두 번째 캐시우드. 세 번째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언급이었습니다. 이게 메인 얘기 메인. 제가 만약에 ARKK 캐시우드 누님이 기사를 안 가져오면 여러분들한테 헤드라인 기사를 안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무슨 뭐 혹시 뭐 무슨 마음이 있어갖고 그게 아닙니다. 그냥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럼 1번이 당연히 러시아 이거 뭐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 라이브입니다. 네. 러시아는. 네,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근처에 지금 친 러시아 방군이 뭐 말을 쓰게 큰일 안 했네. 그거잖아요. 포인트가. 그 전쟁 할 거나 말 거나 하는 거. 딱 1번 기사죠. 2번이 2분의 얘기고 3번이 제임스 블라드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블라드 어제 또 금리에서 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 캐시주가 가장 중요한 기사인데 여러분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그 글로벌 라이브가 우리가 여러분한테 뭘 종목을 선별할 필요 없이 빠르게 기사 전달해 주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종 판단을 듣고 나서 그때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아 그래도 캐시우드의 어떤 이런 혁신적인 생각은 동의해. 한번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아 뭔가 이상한다 하면 안 하시면 되겠죠. 내가 보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기사를 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시죠? 아니 캐시우드 관련 얘기가 나오면 그 장인재님께서 최근에 워낙 또 불편해하시다 보니까 아 저는 네. 전혀 저는 사회적으로 여쭤보면 개인적 감정 사실 전혀 없는 전혀 거잖아요. 없고, 아, 저는 네. 뉴스를 전하시는 것 뿐이니까 제가 지난 1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하도 욕을 많이 먹었고 그때 제가 이제 엔비디아 안 가니까 제가 딱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나한테 욕을 해서 기분이 편해지면 날 욕해라. 난 받겠다 혼자. 나 왜 어차피 댓글 안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기분 좋아지셔서 주가 올라가나 이러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그게 그냥 제 내피셜이 아니고 메인 기사를 가져온 것 뿐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캐시우드 기사가 덮여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0.7 달라는 거? 진짜거든요. 돈 돌려달라, 수수료. 뭐 했냐? 이런 겁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걸 기사를 전달해주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래서 앞에 제가 우리 박종원 팀장한테 앞에 그런 기사 해라 한 거고 그래서 만 명을 들어주면 입만 들어옵니다, 막판에. 근데 네. 앞에서 못 들어주면 안 들어오는 거니까 네. 최소한 만 들어주고 15,000까지 가는 게 일체 목표다. 그 다음에 왜 2만이 쉽지 않냐면 알겠습니다. 5천 명 앞으로 갔습니다. 아침으로. 그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은데 가보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슬라이드가 필요해요. 이런 슬라이드가. 저의 멘토가 있습니다. 저의 멘토가 뭐라고 했냐면 손석희의 그 멘트를 들으면 되게 좋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듣고 나면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잘했죠? 진행 잘하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말로만 들었거든요. 말을 기억한 사람 그렇게 듭니다. 어떤 한 슬라이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깊은 인상이 심어져. 오늘 아침에 가장 큰 슬라이드는 뭐였냐면 이한 교수 갖고 왔던 그 러시아하고 미군이 싸우는데 중국이 관망하는 자세. 누가기를 보자. 이거 있어요. 잘 싸우고 있네. 네. 한번 누구 싸워서 한번 누가 죽는지 보자. 나는 구경하고 있다가 네. 이기는 한번 눌러주고 나는 최고 승자 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의 딱 그림을 보여준 이미지죠. 그 하나 그 아무 말 필요 없어. 그 그림만 딱 가오면 끝나거든요. 모든 시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제가 아침에 저희 진행합니다만 슬라이드 없는 분 다 뺐어요. 제가. 왜냐면 그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남고 첫 번째 기억이 안 남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긴장하면. 이 저희 3프로 방송을 라디오식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있는데 네. 듣다가 만약에 무슨 얘기하면 같이 찾아봅니다. 이 그림이 말이죠. 설명하면. 네.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말로 끝나버리면 도대체 그 그림을 상상할 수도 없고 형상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면 빠르게 기사 갖고 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억에 남는 걸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앞에서 만 명을 들어주고 제가 최소한 15,000까지 가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요거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네. 이게 이제 캐시우드가 CNBC 기사 때 얘기할 때 인터뷰 때 한 건데 요거 그림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요거? 줌 타임아웃 된 건가요? 이게 줌이 10분까지는 무료예요. 네. 10분 지나면 돈 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업그레이드라고 돼 있구나. 이분이 네. 줌을 자기 포트에 4회의 갖고 있는 주주분인데 줌을 무료 거 쓰고 있어요. 무료 버전을. 실시간으로 완전 창피 당한 거죠. 와, 대박. 대박. 이거 완전히 이거 미국에서 대서 특별 된 거야, 이게. 네. 그리고 산 얘기가 뭐냐? 현재 포트폴 저평가돼 있다.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똑같이 아까겠죠.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숙한 게임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찌직하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뭐, 어, 저기, 진행하시면, 아이고, 왜, 아니, 이게 무료로 하셨군요, 지금까지. 그럼 다시 끊어서 다시 로그아웃하고 다시. 웃기잖아요. 너무 웃긴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 저기 누군가가 이제 캐슈도 누님께 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면 실무자가 좀 잘못한 것 같고 이게 정확히 말하면 무료 버전으로 하면 40분 시간 제한이 있고요. 유료 가입을 하면 이제 시간 제한이 없어지는데 없지. 좋은 게 신규 가입하면 일주일 무료거든요. 아, 그걸 알았으면 가입해서 일주일 무료일 일주일 때 하셨어야 되는데 일주일 무료인 걸 안 알려드려가지고 아, 프리스타일이 있구나. 아, 네. 그거 몰랐네. 아, 딱 가입하면 일주일간 무료거든요. 네. 유료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데 그 서비스 네. 체험을 하셨어야 됐는데 캐슈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내용 상당히 좀 네. 의미 있는 내용인데 네. 지금 현재 매도한다는 것은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뭐 아니 주식이라는 게 그 손절매 라인이 오면 무조건 매도하는 분도 있어요. 주식 뭐 어떤 호불호를 떠나갖고 근데 어쨌거나 이분의 다시 한번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 뭐, 좋게 얘기하면 확고한 의지고,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고집인데, 네. 한 요런 모습이었다는. 근데 혹시 저 아까 그 뉴스에 캐슈드가 어떤 반론이 또 있었나요? 그, 어떤 반론이요? 아, 이거 뭐 해서 다른 사람 계정이었다, 아니면 뭐 내 뭐 밑에 사람 계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거 뭐, 아, 그런 건, 아,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어. 왜 그러죠? 아니, 아니, 혹시나. 아. 네. 일단은. 캐슈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당황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이게 지금 이제. 야. 물론 CNBC에서는 삭제가 됐지만 네. 어, 지금 많이 찍혀갖고 그러니까요. 돌아다니겠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준비비디오가 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준비비디오의 이 모습인데요. 2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2020년 3월 23일 저점이었죠. 그때 저점에 찍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에 다시 오히려 빠지는 모습 7%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꾸준하게 올라온 S&P 500은 100% 올라왔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 또한 뭔가 꿈을 꾼 게 아닌가. 그러네요. 네, 진짜. 진짜 2년 동안 우리는 진짜 그 팬데믹이라는 꿈에 사로잡혀갖고 이런 기업들이 성장한 게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꿈을 꿔도 딱 깨면 현실이잖아요. 딱 현실자, 딱 현실 돌아온 거. 그냥 진짜 정확히 다시 돌아온 거예요. 주가 회귀한 거죠. 그러면 그 사이 못 파신 분들은 엄청 속이 쓰리겠죠. 그게 지쳐지지 않는 겁니다. 어, 5배, 6배 갔다가 지금 원, 본전이다. 심지어 마이너스 한 분 있거든요. 그분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얘기합니다만 물론 다 좋지만 이런 게 좋고 꿈도 희망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준비가만 있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다 그러면 버티는데 여기에 몰빵하시면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다시 한번 생각됩니다. 용도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이제 퀴즈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헤드라인 기사에 빠지면 네. 얘기할 일이 없죠. 없어요. 볼진 않으니까 네. 네, 라고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아침에 말씀드린 건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숨을 곳이 없다. 그래서 매우 어렵다고 한 그 언급인데요. 락스텝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락스텝.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곳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갈 곳이 없다? 락스텝이 뭐냐면, 군대에서 보면, 네. 딱딱 발맞춰 걸어가 있잖아요. 딱 그걸 어. 보면서, 아, 동시에 올라갔다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 채권 같이 빠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난 칸님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채권 투자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채권 투자면 어떻게 되냐, 국제 투자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요. 한번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TLT 20년에서 국채인데요, 7.69% 마이너스입니다. 7년 10년짜리 국채도 3.6%, 단기 국채도 1.26%, 그다음에 투자 등급 채권이죠 LQD 역시 6.9%, S&P 500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도망갈 데가 없다. 있다 그러면 금 정도, 금. 근데 금은 사는 순간 샀다는 기분이 막 뭔가 될 것 같지만 되게 재미없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별로 해체할 방법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버티는 방법은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 실적이 좋은 기업을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채권 이렇게 안 좋은 것도 상식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하여간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개인분들의 어떤 성향을 좀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매수에서 매도를 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 하늘색이 이게 성장이고요. 밑에 있는 검은 약간 남색이죠. 이게 가치인데 여전히 성장에 대한 누적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어. 네, 여전히 그 후진 없이 노후진이죠. 노후진에서 성장을 가고 있다는 게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냐? 지금 뭡니까?
월마트 같은 거 매수하시거나 네. 예, 그런 거 P&G 이런 거 매수해야 되는데 필수 소비재. 예, 그렇죠. 필수 소비재인데 네. 안 필수 소비재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래. 지금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빠져도 내가 선호한 걸 가지고 왔을 게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약간의 개인들의 고집인 것 같은데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우리 두 분께서 설득 잘 하셔갖고 폭넓은 주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좀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제 S&P500에 대한 전체 시장에 대한 매수의 모습인데 이것도 매수에서 매도량을 뺀 거거든요. 네.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S&P500에 대한 관심이 개인들은 커지고 있다.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헤지펀드 주식을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분들은 저점 매수를 외치고 있는 사실 뭐 상황에서. 최근에 그 빅테크 관련돼서 이제 지금 좀 내려온 상황이 좀 이제 매수 뭐 타이밍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은 살만하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죠. 예, 많이 그러다 나오죠. 보니까 좀 S&P 500도 같이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많이 보유한 50개 종목 순위를 보게 되면 주가 빠져갖고 내려온 것 같으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순매수 현황을 보셔야 돼요. 순매수 한 건 조금씩 빠졌거든요. 조금씩 매도한 그런 모습. 제가 봤을 때는 그 급한 분들이 매도한 정도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이런 그 매수에 대한 종목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끝으로 아니 이거 한 번 더. 이거 이게 인플레이션 이기는 어떤 그런 건데요.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스 업종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통계 전체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보시면 에너지가 33%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소재가 13%, 산업재가 18%, 금융이 36%.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나오셔갖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금융, 에너지, 소재, 산업재 가져가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맞는 거다. 그분이 뭐 아, 괜히 뭐 잘난 척한다 이게 아니고. 네. 통계를 보게 되면 맞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게 금융이죠. 금융. 그러니까 금융을 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걸 이해 못 하시는데 대부분 다 통계를 갖고 많이 말씀하세요.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EPM 실적을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EPM인데요. 보신 것처럼 EPS가 전망 2.53에서 2.76 나왔습니다. 전년에 1.81이었어요. 급증했죠. 급증했어요. 야. 급증했습니다. 네. 매출 역시 11.7억 달러 보여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올해 전망은 최소입니다. 최소 38%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외환 환율에 대한 손해를 감안하고 지금 달러가 워낙 세니까 좀 감안하고도 이는 올라온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더 증가하겠죠. 제가 볼 때는 초 울트라 메가톤 꿈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어제 주가가 소폭 밀렸습니다. 아. 예, 물론 작년에 올랐다가 작년 너무나 안 좋으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예. 요즘에 이제 실적 발표를 좀 보면 아까 이제 엔비디아도 한 68% 정도의 67%인가요? 네, 그런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너무 그러니까 성장률이 있지만 너무 이거를 보여주는 것도 기업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다음은 그거를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여줘야 기대치를 높이는 거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너무 뭐랄까 성장이 너무 높으면 그 다음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아껴뒀다가 그렇죠. 그렇게 조금씩 올라서 이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게 기업 입장에선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2년 동안의 시간이 정말 신기루였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때 너무 많이 올라. 사실 EPM도 그때 너무 급성장했거든요. 네. 밖에 못 나가니까 기업들이 IT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돈을 엄청 번 거죠. 근데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 빠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 아껴뒀다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건데 거기에 막 올라갔던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는 거다가 금리인상까지 겹쳐지니까 거기다 러시아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일단 지금 뭐 미국 실적이 워낙 약간 낮게 얘기하는 게 성향이다 보니까 잘난 체 안 하거든요. 근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반을 건드려버리면 끝난다. 전반을 건들거나 공급망 이슈에 걸려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실적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은 아마 다음 분기 어닝 때까지 주가가 좀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 제가 하나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 페이팔 있지 않습니까? 페이팔? 페이팔의 급락이 겹치면서 우리가 보통 맵을 보여야 되는데 맵이 그 사이즈가 시가총액이잖아요. 완전 밀려버렸어요. 조그만 그 껴버린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팬데믹 때 정말 전성기였던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한쪽으로 기우쳐갖고 찌그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거죠. 페이팔 정말 네. 네.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장원에서 보면 막 저 목소리 듣기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 듣고 뭘 보냐면 그림만 보는 분도 있어요. 제 사이트 이 화면에 그림 갖고 와서 붙여놓고 뭐 하시는 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그 제가 갖고 온 기사를 딱 그림만 보시면서 아 이렇게 미국 기사였다 어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내일 또 저희 뮤즈미 그 주말 라이브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뮤즈미 오시면 라이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3프로에서는 1시간 정도 텀을 두고 녹화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세미나만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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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좀 부진해갖고 그래서 저하고요. 저하고 저는 보지 마시고 한태경 기사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남훈 교수의 강의 진짜 좋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요. 네. 미국 지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태경 기사님하고 어제 잠깐 방송을 같이 했어요. 했습니까? 네. 녹화? 네. 녹화를 했는데 와 저는 그 이제 그 프로그램 직접 보여주셨거든요. 저한테 퀀트에 관련돼서 진짜 이게 소팅하는 그게 정말 엄청 다양하게 소팅을 하면서 네. 진짜 한 2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나중에 여기 오셔서 또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 들으면서 네. 직접 그거를 또 이제 프로그램 하시면서 예, 잘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퀀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잠깐 선물 시장을 보고 좀 마무리할 건데 오늘 선물이 좋았거든요. 방금 전에 마이너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이 0.09% 마이너스, 다우가 0.1% 마이너스, 나스닥은 뭐 보합인데 똑같이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조금 심해지면 주가가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여전히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일단은 뭐 두 가지죠.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문제인데 이분 어떻게 꼬맬 수 없으니까 꼬맬 수 없으니까 이 전쟁이 좀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좀 어려워집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별 기업들 기사를 좀 볼 건데요. 드라프트킹즈를 이제 카지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토토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데 오늘 제 말씀 언급을 하기 싫은데 저 드래프트킹즈도 캐시우드가 또 네, 많이 들고 네. 있죠. 그래서 네. 뭐 캐시우드의 저주라는 말도 붙어 있고 그건 다 상관없는 얘기고 그래서 13.2%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지금 별로입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밖에 나오는 거고 로쿠 아까 얘기했죠. 네. 26%가 빠지고 있네요 지금. 와. 그래서 뭐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 해서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는데 전망가 이 나오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를 건드렸다는 거.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네. 블루밍 브랜즈 이거 이제 그 아웃백 스테이크의 모회사 아닙니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자 레스토랑이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수증 매입까지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배당도 원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런 기업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찌그러져 있다가 지금 막 기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디어잉 컴퍼니 이건 이제 농기 업체인데 네. 디어잉 컴퍼니가 농기에 맞는다고 우습게 보시는 분 많으신데요. 이게 그 농업의 과학화가 그걸 지나서 농업의 AI와 뭐 그 진짜 자율주행 자율주행으로 네. 농업기계를 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꿈꾸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제가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아니니까 싶고요. 실제 EPS 역시 2.26 대비 2.92가 나와주면서 정말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혁신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장은 문을 닫고 그다음에 인건비 올라가고 똑같이 다 녹아 있는 네. 거 여기. 예, 문 닫고 인건비 올라가고 노동력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죽쓰고 있는 모습이고 15.5%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네. 특히 수제버거 쪽으로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뭔가 배워야 되거든요. 인건비 부담이 네. 많죠. 엄청 네.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티켓탄을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더 줘야 되니까 인텔인데 인텔의 CEO 팩 길싱어. 팩 길싱어가 예전에 VM이었나요? 그쪽에 있던 분이었나? 그렇잖아요. 이분이 나오셔서 오늘 이제 뭐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겠다. 더블 디짓. 보여주겠다. 예, 더블 디짓. 더블 네. 디짓.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을 보였다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근데 주가 빠졌다는 거. 지금 이제 그럴 때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다. 이거. 우리 두 자릿수 갈 거야. 네, 주가가 네, 빠졌어. 근데 뭐 인텔이 워낙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치면 네. 약간 의심 가는 모습이죠. 왜냐면 뭐 그 생산 공제 계속 지연되는 모습도 있었고 솔직히 AMD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얘기해도 잘 안 들어먹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맵을 보고 끝낼 건데요.
가만히 있을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이 딱 눈에 보이네요. 저기 인텔인데요. 인텔 우리 CEO 말씀하셔서 주가 많이 빠집니다. 2.71%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과거에 어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던데 뭐 탁 빠져갖고 네. 이번에 진짜인가? 안 믿어, 못 믿어 이런 식의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빅테크는 강보합 정도인데 아까는 꽤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시장이 다시 지금 마이너스 반전하면서 어려워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소포 뭐 금융주 몇 개 금융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머지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디어인 컴퍼니만 오늘 또 좀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 네. 거 이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진행 안 했어요. 네, 네. 저희 이제 오늘 또 불타는 금요일 네, 불을 태웠습니다. 네, 벌써 저희 이제 1,800명 네, 이렇게 또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뭐 금요일 되면 뭐 한 또 친구들도 만나고 네, 이렇게 뭐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방송 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금요일 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석 부사장님은 오늘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